반갑습니다. 며칠 전부터 동생이 깔끔하게 지지대를 세워 두었더군요. 멀리서 보니까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겨울을 지나서 조금만 가만히 있습니다. 아마 여기 사과 나무도 시나노 골드 심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식재 거리가 2m 이상 넘더군요. 혼자서 대부분 작업하는 걸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지지대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2인 1조로 해야 됩니다. 한 분은 지지대를 잡아줘야 되고요. 네, 그러면 포크레인 기사분께서 알아서 척척 합니다. 이렇게 지금 지지대가 반듯하게 이렇게 잘서 있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어디 하나 휘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폭도 굉장히 넓고요. 요즘에는 갈수록 식재 거리가 짧아지는데요.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길이가 2m가 넘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봄이 오면 묘목을 사다가 이제 식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이로프를 설치하게 되고, 제가 아는 동생분은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를 빼는 것이 아니고요. 옆으로, 그러니까 사과나무 그 식재 사이로 가지를 뺀다고 하더군요. 저번에 가보니까요, 수형을 그 와이로퍼에다가 다 이렇게 수형을 잡아놨더라고요. 동생은 그래요. 다른 뭐 홍로나 부사 농사는 하지 않고, 이렇게 시나노 골드만 몇천 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사과나무를 식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옆으로 이렇게 또 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팽팽하게 로프를 잡아다니면 딸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야 또 튼튼하게 되고요. 보통 3단 이렇게 하는데 동생은 7단을 설치하더라고요. 와이로프를. 그래서 수영을 와이로프에다가 이렇게 묶어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식재거리와 식재거리 사이로 이렇게 가지를 빼는 거죠. 그리고 옆으로는 60 정도 빼고요. 네, 그러면 기계도 만다로 이렇게 다닐 수 있고, 홍로나 부사 같은 경우에는 식재 거리가 3년 전보다 짧아지고 있어요. 뭐 130, 140. 처음에는 제가 여기 내려올 때는 180이었거든요.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농사 짓는 기술이 발달하고 그렇겠죠. 정말 깔끔하게 잘 해놨네요. 이 자리가 사과나무 묘목 식재할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끈으로 묶어주게 되겠죠. 동생은 그 시나노 골드 기술이 매우 좋습니다. 동생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과에 비해서 병충해가 조금 약하다고 그러더군요. 탄저병이 조금 약하다고 그래요. 혼자서 여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몇날 며칠 이어와서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요. 물론 뭐 포커레인 기사분과 일할 때도 있고 혼자 와서 이렇게 유공간을 묻는 모습도 봤고요. 대부분 혼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어요. 뒤집다 박을 때는 혼자서 절대 안 되고요.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뒤질 때도 보통 다른 분들은 뭐40그 정도 이렇게 땅속으로 이렇게 박게 되잖아요. 동생은 약50 정도 이렇게 박는다고 그래요. 그래야 이렇게 뭐안 흔들리고 튼튼하다고 그러거든요. 전밭에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잘 세워놨네요. 멀리서 보니까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군요. 이제 바깥에도 이렇게 보면 심어두려고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놨고요. 약간 경사가 지어서 물 빠짐은 참잘될것 같습니다. 요즘 사과 농사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술력도 좋고, 또뭐 농약도 다양하게 나오니까요. 병충해 예방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기술이죠, 기술. 농사도 한 3년 정도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도 3년 정도 이렇게 하면 도사가 다 되더군요. 처음에 여기 이제 밭을 골라내고요. 그리고 줄을 이렇게 반듯하게 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공간 묻을 자리죠. 유공간 묻을 자리를 표시를 해두고 유공간 묻고 나서 땅을 고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돌 정리.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지지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뭐한 80%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 봄에 이제 턱묘를 사다가 이제 심기만 하면 되니까요. 턱묘 가격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4년 전만 해도 12,000원, 15,000원 이랬는데 지금은 2만 원대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재비도 엄청 올랐어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자재비도 따라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런 지지대가 보통 제가 3년 전인가 그때 만 얼마 했거든요. 지금은 10,000원 주고 사지도 못해요. 물론 뭐 중고도 판매를 하긴 하는데요. 중고도 한 10,000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 것은 더 비싸겠죠? 멀리서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너무 깔끔해서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감사합니다.